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이제 보니까 P가 Q 이익이 위한 P 충분 조건인 것은 하고 물어보셨지? 근데 필요 조건은 아니래요. 필요 조건은 아니다. 오케이. 그럼 딱 이렇게 가는 거고 Q 쪽이 더 집합으로 커야 된다는 거. 이거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 기억. AB는 다 0이고요. 그다음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은 0이다가 있지, 그지? 자, 이쪽이 Q고, 이쪽이 P고, 이쪽이 Q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0이어야지만 0이 될수 있어. 이게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고. 여기가 0이 되려면 A가 B랑 같고, AND, B와 C가 같고, AND, A와 C가 같아야지 돼요. 따라왔니? 괜찮아? 아, ABC는 모두 0이다네. 여기 내가 잘못 적었다. 그럼 얘네는 종합해보면 ABC가 똑같다는 뜻이지? 0이 되란 말은 없어. 보여? 그러니까 0이 안 돼도 돼. 0이 돼도 되지만 1이 돼도 되고 2가 돼도 되고 그러니까. 자, Q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P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보다 훨씬 더 많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옳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주면 되겠어. 혹시 이렇게 했니? 아, 그래. 기억이 나야 되는데. 뭐, 혼수 상태로 풀면 안 돼. 항상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 뭘 했는지 모르겠고 답은 나오는구나. 이래버리면 발전하기 어려워. 뭘 했는지 의식적으로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돼. 여기 보면 P가 있고, Q가 있고, 이렇게 돼요. 자, 이쪽에 P가 있고, Q가 있고요. 누가 더 범위가 크냐? A가 C보다 크다고, 이건 A가 B보다 크다죠. 아닌가? A 빼기 A C가 마이너스 C네. B 마이너스 아, 뭐가 있구나. B 마이너스 C가 있구나. 그럼 요거는 양변의 C를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 이 둘은 동치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의미가 완전히 똑같아. 이거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나라 말로 바꿔놓은 거야. 이거랑 똑같잖아. 근데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인데, 아까 이제 너가 말했지만 필요는 아닌 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여기서 탈락이지만. 이건 필요 충분이거든. 필요도 되고, 충분도 돼버려. 이해가니? 필요 충분 조건이군. 필요 충분 조건이란 양쪽이 완전히 똑같을 때 쓰는 말이다. 라고 배웠어? 디귿, AB 플러스 1이 2보다 큽니다. 이면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커. 근데 요 컴마가 좀 되게 애매해. 2기호가 이게 5화를 말하는 건지 AND를 말하는 건지 저거 다르잖아 완전. 저 컴마 뭐로 봐야 되지? 밴드? 그래? 난 헷갈려. 저게 5화로 다 계속 써왔거든 그동안. 알아? 너그 우리 그 x제곱은 1 그러면 x는 1, x는 빼 이렇게 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게 5화지 5화. 가끔 자기 맘대로 막 뜻이 바뀔 때가 있어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해서 저런 표현이 나오면 원래 해설지를 보는 게 맞아. 아,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큰 문제 없이 쓸 거면 5화를 썼을 거야. 그동안 5화로 계속 쓰는 일이 훨씬 많았단다. 나 같은 5화로 가겠어. 너랑 길이 달라졌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아무튼 갑시다. 그럼 이제 AB가 1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그럼 A가 1보다 크거나 B가 1보다 크 다인데 한번 생각해봐. 둘다 1보다 크. 얘가 5구 2분의 1이어도 괜찮지. 그치? 얘도 여기가 5구 여기가 2분의 1이어도 괜찮지. 그러니까 5하니까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아도 상관없거든. 그러고 보니까 똑같이 가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없을까나? 그러니까 여기도 있는 건 여기도 있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긴 없거나. 아니면 여긴 있는데 여긴 없거나. 이런 건 없을까나?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괜찮은데? 얘는 마이너스 1에 한 마이너스 5야. 얘는? 여긴 그런 거못 들어가지. 그지? 아, 그 얘가 훨씬 많네. 이쪽이 더 범위가 크다는 걸알수 있고, 화살이 이렇게 갔어야 돼. 이거는 필요 조건이야. 화살이 날아오잖아. 이면이라고 한 것으로 날아오면 필요 조건이야. 이면으로 날아오면 필요 조건. 이면으로 날아오면 필요 조건. 이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어려웠니? 괜찮아? 이거 2번을 2번만 볼게.